소식이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작업과 돌발 상황으로 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류소 쪽이고요. 금고 부근 2-3차로 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고속도로 하남쪽으로 호박분기점 부근 작업, 남이천의 소목분기점까지 6km 구간 속도 줄이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쪽으로 차량터널 사고 부근에 1차로가 막혀있는데요. 반대 천안쪽으로는 사고 여파로 정원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쪽으로 수리티터널 사고는 처리가 됐는데요. 아직 회인 부근 5km 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정보센터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내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는 매출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입니다. 뇌피셜로 구성된 이재용 삼성전자 관계자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실 씨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국립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승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 4천 가구, 2006년 이후 최대가로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다음 정류소. 소중한 곳은 가까이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레스토랑과 우리 지역으로 떠나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이규원, 이영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그런지 모르는데 저한테 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번 정류소
정류소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뭐든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냄새 뛰셔서 등으로 봤더니 아니 대답이 없이 웃기네.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그 이게 이야기가 뭔지 저는 제 기억에도 상상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에 제가 울산에서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꼬리만 그래서 그때는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꼬리가 해체를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머리를 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몸통을 썰고 그때 썰는데 특히 안 하고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나온 거 그래서 그 부분 이번 정류소 입력하여 주세요. 노선번호 미입 역시 바다 요금이 발생하거나 버스 정보에 전화번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거 없는 소식을 싣기도 합니다. 예. 자우가 지금 운행을 시작합니다. 성우한테 제일 맛있는 곳에서 출하를 하니까 이제는 그 산꼭지라도 여름철에는 장어가 그래도 살이 오르고 특히 이제 산란기 조정을 하면 장어 같은 경우에도 산란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녀석이 특이하게 이 내륙에서 산란을 안 하고 바다 쪽에 가서 하니까 운행을 시작합니다.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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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희한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장어하면 좀 고급 장어. 환승입니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민물 장어 있고 바다 장어 있는데 어느 게 더 고급이고 맛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여수에 가면 흔히 속어로 파모라고 갯장어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흔히 이제 물에 끓여서 전골식으로 먹고 하모 유비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샤브샤브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거는 괜찮고 지금 말씀하신 바다장어라는 거하고 민물장어라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바다에서 필리핀 해역에서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다음 정류소 바다에서 태어나고 그렇죠.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된장이라고 그러고 바다장이라고 그러고 민물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같은 녀석입니다. 갯장이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된장이라고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바다장인데 우리가 민물장을 바다장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고급은 민물장어라고 그러는 된장어라 그러는 게 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정리하자면 민물장어 바다장어 같은 말인데 뱀장어 정치가 다음 정류소. 그다음에 요즘 양식하는 것들도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양식을 하는 거.
작년에 지금 되는 그 슈퍼마켓에서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식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그런 것이 일대로 완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슈퍼마켓에서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시공으로 그렇게 먹었다는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 돌이켜서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잠을 잘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귀하게 쓰지 그러면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미 고려시대 인정부터 먹어서 하시다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작은 개체의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아주 자비한 존재인데요, 꼼장어. 근데 맛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게요.